이야기 친구 엘리예요. 오늘도 엘리와 함께하는 플레이북 시간. 오늘 엘리와 함께 놀아볼 책은 바로 미니 깜찍 팝업북 12권 세트예요. 오늘은 엘리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서 이 팝업북 사이를 여행해볼 거예요. 그럼 여행 시작해볼까요? 심심해. 뭔가 더 재밌는 일은 없을까? 서커스를 구경하러 가야겠다. 자, 서커스. 두루룽. 여러분, 어서오세요. 즐거운 서커스를 시작합니다. 오, 이거 완전 재밌을 것 같아. 짜라란. 소개합니다. 접시를 돌리는 곰. 그리고 한 발로 서는 코끼리. 우와, 세상에. 접시를 돌리는 곰이 있어. 그리고 이 코끼리는 한 발로 서서 묘기를 부려. 너무 대단하잖아. 다음은? 우와, 마술을 하는 광대 아저씨야. 이 상자에서 토끼가 나오고 있어. 우와, 이 마술은 어떻게 한 거지? 우와, 신기해. 그 다음은? 우와, 호랑이잖아. 근데 호랑이가 불타는 고리를 막 띄워놓고 있어. 세상에. 불짝. 불타는 고리를 날뛰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불타는 고리를 나오는 호랑이가 있다니. 여긴 너무 신기한 서커스잖아. 짜란. 우와, 외발 자전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나? 아슬아슬한데? 자전거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 한번 세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이나 타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중심을 잡았지? 너무 대단하다! 역시 서커스는 진짜 신기해! 그 다음은? 인간 대포예요! 뭐가 빵 날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날아간대요. 우와, 깜짝이야! 피에로가 튀어나왔어요. 펑! 날아가나 봐. 어떡해. 이것 봐. 쥐가 무서워서 도망친다. 아, 무서워. 나 도망칠 거야. 찍찍찍찍찍. 그 다음은? 공중 그네! 그네를 이렇게 뭐 타나 봐요. 앉아서 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타는 사람이 있어요. 우와, 멋지다. 와, 엘리도 이렇게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아니지, 오늘은 앨리스잖아. 그러면 앨리스 한번 놀이공원으로 출발해볼게요. 자, 앨리스 놀이공원에 도착하다. 짜라란, 회전목마예요. 역시 놀이공원에 오면 회전목마부터 타야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앨리스는 어느 말에 올라탈까요? 앨리는 여기 토끼 친구가 있는데 같이 타고 싶어요. 앨리는 토끼를 좋아하거든요. 좋아. 너무 예쁘다. 다음은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바이킹이 막 하늘까지 닿아요. 이야, 이야. 하늘까지 닿는 바이킹이에요. 이 앨리스는 아주 바이킹을 잘 탄다고 여기 끝자리에도 앉아서 끝까지 탈 수 있어요. 멋지지? 다음 기구는 대관람차예요. 이것 봐라. 대관람차를 타면 저 하늘 위에서 놀이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어서 엄청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쫑쫑쫑쫑 돌아가고 있어요. 잠깐만, 이건 뭐야? 드롭타워잖아.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뚝! 그러면 뚝 떨어지기 전에 다이빙을 해볼까? 바다에 빠졌어. 깊은 곳에서 고래상어가 나와요. 우와, 고래상어. 어머,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엔 누가 나올까? 너무 귀여운 흰동가리잖아. 흰동가리들은 말미잘이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있답니다. 우와, 너무 귀여워.
이 말미잘 속에서 팔랑팔랑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흰 동가리 그리고 말미잘. 다음 장은 누굴까? 바로 펭귄! 야! 펭귄들이 미끄럼틀을 슝슝 타고 있어요. 와! 펭귄들이 엄청 많잖아. 여기는 남극인가? 아니야. 어디지? 짠! 범고래가 나타났어요. 물 위로 뛰어오른 엄청 큰 범고래예요. 너무 무서워. 가까이 가면 안 돼. 다음은 곰치. 친구들, 곰치를 아쿠아리움에서 본 적이 있나요? 이 친구들은 바위 틈에서 이렇게 뱀처럼 쇽 하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물고기 친구들도 뒤에 숨어있고. 잠깐만, 이 친구는 문어잖아. 으악! 문어가 문어한테 먹물 공격을 당했어. 아! 고래야 도와줘. 와! 앨리스가 무사히 바다 밖으로 나왔어요. 고래야 고마워. 야! 다음은 다양한 탈 것이 있는 책이에요. 오, 뭐가 있을까? 구급차요. 삐뽀 비켜주세요. 아픈 사람이 타고 있어요. 친구들, 구급차를 만나면 꼭 비켜줘야 돼요. 이렇게 열어서 열면 환자가 나오고 있어요. 어머, 다리를 다치셨나 봐. 어떡해. 삐뽀 다음은 아이스크림 차예요. 자동차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앨리스인데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그래 앨리스, 오늘 착한 일 많이 했니? 네, 저 오늘 착한 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 그럼 너에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겠어 하고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받았어요. 맛있다. 냠냠냠냠. 기중기차. 이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차예요. 이 고리에다 걸면 어떤 그 무거운 것도 다 들 수 있대요. 짜라라. 공사장을 치나. 다음은 청소차예요.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앨리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도와드릴게요. 자, 쓰레기를 휙휙 치울 수 있도록 열심히 앨리스가 같이 나르고 있어요. 우와. 열심히 일했더니만 너무 힘들다.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어머! 유치원 버스잖아! 엘리스도 태워주세요! 엘리스도 태워주세요! 유치원에 가보자! 이 차를 타면 집으로 갈 수 있을까? 다행히 기사 선생님이 앨리스를 집 앞에 내려다 주셨어요. 근데 바로 집에 들어가면 아쉽잖아요. 엘리, 놀이터에서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자, 놀이터에 도착! 그네! 앨리스는 그네를 제일 좋아해요. 흔들흔들. 진짜 하늘 끝까지 올라가야지. 우와! 좋아! 오늘은 왠지 하늘에 발이 닿은 것 같은걸? 좋아! 다음은 미끄럼틀이요. 세상에. 미끄럼틀! 너 봐라. 미끄럼틀! 슝! 장바라지! 엄청 빠르지! 하지만 너무 빨리 타면 위험하니까 천천히 타도록 해요, 친구들. 그 다음은 흔들 목마를 타봤어요. 다그닥. 재미있게 이렇게 앞뒤로 왕! 하면서 흔들 타고 있어요. 다음은 정글짐이에요. 영차!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앨리스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 볼게요. 영차. 앨리스, 언제까지 놀 거야?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야. 이런, 더 놀고 싶은데. 엄마가 부르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놀이터를 떠나 집으로 가는 길에는 벚나무가 이렇게 폴폴 날리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벚꽃. 예쁜 벚꽃을 뒤로 하고 오늘 앨리스 집에 안전하게 잘 도착했어요. 굿! 이제 그러면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러 갈게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 엘리와 함께한 앨리스와 함께한 버벅북 여행 재미있었나요?
친구들도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팝업북을 통해서 친구들만의 여행을 떠나보길 바랄게요.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플레이북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해피 패밀리 캐리!